직접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설의 내용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좋다! 좋다! 얼씨구! 얼씨구!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예. 좀, 예, 어떤 주인체는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강압으로 소위 강화도 수호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다. 못 말리는 개구쟁이. 장항행세. 내려오니요. 가만히 있는 장항민을 이유 없이 매지는 사람이 분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때는 어느 때고 일어날 적에 새를 넘겨 벼들이냐. 추운 겨울날 엽전 800냥은 모두 동네 가난한 집에 나눠주게 하고 주인장을 불러 피를 하고 동생 안명근이 외전하자로 막아야 천사들이 달려들어 기부의 신조 결박하여 천장의 사람의 부부를 자유면 돼 몸뚱이로 막 이제는 세상에 나갈 희망을 나는 네가 경기 감사 한 것보다 더 기쁘구나야. 평소에 무소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다시 기다리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예, 금년 방문 70주년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광복 70년은 정말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구재단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후손들이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지금 그 김구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름 없는 독립 분들의 후손들은 고생 많이 하시고 단련식도 하시고 지금 앞에 앉으신 분 한 분도 제 생각에 아까 2부의 마지막이 보시겠다고 하신 분이 그날 거기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서울시가 하는데 서울시가 올해 방송 70주년 기념 선생인데요. 서해성 선생님 지금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여기 은평구 국회의원. 예, 그러면 방송 안 보고 하려고 한다. 그 마저 선수는 명창하고 어떻게 겨룰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한이 내 평판이 하나가 붙은 게 둘이 또 한쪽이 조금 달라요. 하지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무덤이 없는 놈이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쁘게 공부가 단결허 그 돈을 헐벗고 공주된 우리 전재민
인민들에게 염지동의 새로운 것은 강남 한 번이나 있는지 당당한지 태어나서 무너진 사람들도 만군이 화리터이니 교육개몽운동 많이 하셨고 예. 교육의 뜻이 많으셨는데 선생님은 지금 면담 중이시에게 뭐나 수군 소원이 안구이가 그 길이 언뜻 보니 허리 사오